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거룩하고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전에 예수님 안에서 특정하신 귀한 자녀들 오늘 이곳에 모아주시고 부속사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전하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아담의 후예로서의 모든 죄악의 근성, 욕심과 거짓과 또 모든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 말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둠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시오매 자녀된 우리도 주시는 말씀으로 정직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만물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고 열매로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담긴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받겠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36장 36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쩌면 제목만 기록하시고 우리가 같이 상고해 가면 되겠습니다. 27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우리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이 없기를 사상을 축복하게 하거든 그 기업을 불가하게 될 것이오. 딸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따라서 형제에게 주의할지 그렇게 하시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을 내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뭘 읽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죠? 물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황금종 울려라. 그런데 40분 문제를 언제나 원로 목사님이 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40분 문제가 뭐였냐면 슬로보아스의 다섯 사람의 이름을 써라야. 그러니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전도사라 해도 내가 물론 전도사 되기 전이었지만 아니 슬로보아스라는 이름도 이 많은 이름 가운데서 어떻게 기억을 해? 머리털나고 처음 듣는 이름 같았는데 다섯 딸의 이름을 어떻게 외워? 그래서 이건 맞춘 사람이 없겠다 했더니 웬걸 맞춘 사람이 있어서 황금종을 울렸어요. 근데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성경 가운데 어떤 사건도 아니고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그것도 다섯 딸의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참 이상했어요. 그 장면이 하도 이상해서. 근데 이제 구속사 3권이 나온 다음에야 이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성경 전체가 다 속에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난 그 언약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기만 하면 억만사탄이 달라붙어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 이제 방금 시작했어요. 잘 갔다 오셨네. 눈치까지 너무 잘했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금방 나왔어. 자, 그랬는데, 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이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여기 자, 7장 1절부터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봇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봇 이름 하나 나올까지 족보가 얼마나 길어. 이걸 따져보면 10대가 넘어요. 그럼 따져보시면 현손이라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이야. 그럼 그 밑에 뭐 증손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10대. 응? 10대. 그 다음에 그 다섯인데 마길의 증손이니까 본인 아들,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길라시가 다섯이잖아. 벌써 열이 넘지. 앞에 여섯, 다섯이라도. 그 다음에 손자, 길라시의 손자니까 길라, 본인, 아들, 손자. 그 다음에 헤벨. 그 다음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 그러니까 벌써 10대가 넘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여자 다섯, 사람의 이름을 우리한테 소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냐 할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이 사람을 그 이름만 이렇게
지나가듯이 불려지잖아요. 이 말 속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여자들이 존재하는가를 너희들이 깊이 마지막 때 언약 백성이라면 깊이 생각 좀 하고 읽어라. 그런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 누가 이 슬로바스의 이름을, 하나님 왜 이렇게 저까지 두목을 사셨을까? 다섯 딸들은 도대체, 여기 주인공이 다섯 딸이네, 이러고 보니까. 누가 집중해서 읽었다며.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였지? 아, 언약교회죠? 횃불언약교회. 횃불언약이 이게 성취된 게 692년이나 걸렸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뭐 묵상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거죠? 그럼 우리는 횃불 언약 교회라 하면은 그 횃불 언약이 모든 언약이 아주 이렇게 등뼈 같은 중추가 되는 그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횃불 언약 교회를 다닌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하는 게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 다르죠. 근데 원로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을 몇 장 몇 절 말씀 앞에 초대해 주셔서 방금 도착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에 가서, 응? 그 장면을 내가 눈으로 본 것 같이 목격하고, 그러면 여기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오지만 슬로바스의 딸들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나와 너는 운데간데 없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체 같지 못하면 성경 속에 등장 인물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건념해 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6천년 묵은 악이 들어있는데 내가 뭐 어쩌겠다고 나서면 거기서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오만 그 어둠을 다 뿌려놔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을 소개하는데 10대가 넘는, 정확하게 12대인지 13대인지 14대인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이러면서 이 여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현장에 갔다 오면 세상 영화도 감동 있게 본 거는 안 잊혀진다고 해요. 난 배너를 볼 때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표정 이런 것들 안 잊혀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나 다른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섯 딸들이 무슨 일을 했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섰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40년 광야 누정, 이게 끝나갈 무렵이야 지금. 이게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니까 주전 1407년 내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40년 광야 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내지 250만이고 각 지파의 두령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또 12지파의 두령들, 이런 사람들이 총회 두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해 준 성막, 그 성막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회막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성전 들에 들어가서 그
회막 앞에는 이렇게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백성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총회 앞에 선다는 게 생각해봐요. 모든 대한민국의 유명한 큰 총회 앞에 응? 이름 없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다섯 딸들이 딱 그 모세와 아론과 모든 레위인과 이런 두령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딱 나간다는 거 여자는 성경에 기록도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어떤 그 딸들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흑암이 오고 환란이 오고 교회 안팎에 어둠의 소용돌이 쳐도 우리가 이 슬로바스의 딸들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회중 앞에 섰어. 이 다섯 여자가.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 좀 말도 이렇게 야물딱지게 쓸데없는 걸 하나도 안 해. 뭐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늘 아래 아담 형제는 다 죄인이죠? 근데 무슨 말 하고 있냐면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의 말을 거스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 일당의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네? 모르시는 분은 안 쳐다 계시다가 써놨다가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돼요. 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고라 일당은 이게 레위인이야, 그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 시기질투해가지고 너희만 레위인이냐?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 받냐? 그러면서 작당을 해가지고 고라, 뭐 다단, 아비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는 모세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리고 250명 응? 또 저기 두령들이 또 대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삼켰잖아요. 그래도 백성이 죽었다고 회개치 못할 때 12지파의 그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성소 앞에 놔가지고 지성소 앞에 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비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걸 비롯해서 민수기를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냐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는 10명은 좋다고 악한 땅이라고 아니 좋은 땅인데 그 곧 족속들이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다가 그 10명이 다음날 죽고 그때 사형성을 받아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603,548명이 38년을 뺑뺑이를 돌다가 세례신가에 죽고 이런 역사가 가득한 것이 민수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떠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 여자 다섯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 해도 그냥 오면 네가 밤구 똥사는 인간인데 어째서 너를 믿으면 구원 받느냐고 성경대로 오셨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죽였는데 성경에 근거 없이 오시면 어떻게 자기를 증거하냐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4절에 뭐냐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
세대니까. 이것도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응? 아버지에게 주신 땅, 아버지에게 주신 재산, 이런 모든 기업이 어떻게 계승되느냐, 그 기업이 계승되는 법을 어떻게 주셨나 하면은,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제에게 준 거야, 그 기업을. 그죠? 그리고 형제도 없으면은 자기 아버지의 형제한테 주는 거예요. 그 형제도 없으면 친척들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딸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 아니, 여기는 여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계승하는 원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계승하는 원칙. 우리가 많이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왕 배우실 때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놨다가,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노엘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에 배운 예수 믿지 말고, 배운 말씀 믿지 말고, 하는 얘기 뭐예요?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그걸 똑소리나게 자기 마음에 새기고, 천하가 무너져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서 하는 것은 알긴 아는데 하나도 대주지 못해. 그러면 난 너한테 준 적 없다 그러신대요. 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오니까 민수기 놔두고요. 자, 23절부터 교독해요. 토지를 제가 읽을게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부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열두 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포하신, 분배하신 땅 있죠. 그거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내가 미리, 하나님이 미리 찾아주었다가 너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내 것이야. 그래서 영영히 팔지 마. 너희는 나그네로 그냥 잠시 붙어, 이 땅에 붙어 사는 자에 불과해. 이게 원, 하나님의 법이에요. 첫째 명령이야. 그 다음에 읽으세요. 예. 아, 영영히 팔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가 뭐예요? 이렇게 땅을 줬는데, 그 땅을 원칙은 새 영원토록 팔아먹으면 안 돼. 근데 열두 지파가 살면서 게으른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죠? 자식을 못 낳아서 일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 자기 기업의 땅을 형제에게 팔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야,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팔아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법을 보세요. 우리한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하는 법을 주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지라 원죄, 유전죄, 자본죄로 찌들어 있고 아둔해. 그러니까 그게 못해. 수용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늘 원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야, 그만해서 그런 거 어떡하니,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줘야 때가 되면 깨닫지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원칙이고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소원은 영생 주시는 거라는 거 알 텐데, 자기 죄로 땅을 팔아먹고 가난해지고 자기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법이 토지 무르기 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땅을 줬는데 팔아먹거나 그랬을 때, 땅을 다 팔아먹고 다 종살이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버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 가운데 이렇게 토지 땅을 줄 때 뭐냐면, 아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라. 또 그 형제도 없으면 아비 형제에게 주라. 또 없으면 친척에게 주라고 한 그 법에 근거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형제 가운데 돈 있는 자가 자기 형제를 위해서 돈을 주고 팔아먹은 땅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한테 돈을 주고 이게 이제 뭐 금덩이라면 샀어. 산데 이 금덩이가 내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주고 돈을 받는 것도 물러주는 거고 또 내가 땅을 샀어. 내 형제가 땅을 팔아먹었어. 팔아먹은 형제가 돈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땅을 형제에게 물려주는 거. 돈을 물려주는 거. 이게 무릎이야. 물려준다는 말 알겠죠? 오케이. 나 지금 그래. 이렇게. 물은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그러니까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물으기를 24절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았을 경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으기를 허락한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에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오. 이제 이거 알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다시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의 얼마를 팔았어. 저기 우리 권사님이 내 형제인데 땅을 저기 병이들 다 작심 이렇게 또 뭐 한동안 게을렀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그 근족이 와서 저 목사님이 우리 친척이야. 응? 근데 돈이 많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알아가지고 자기 의무가 뭔지 알아. 그랬을 때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 이분들이 팔아먹은 땅을 돈을 주고 도로 찾아 토지를 물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어서 살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 가까운 친척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돈을 주고 도로 찾아주라고 말이야. 물러가지고 만약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땅을 물려다오 할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내가 그 땅을 내 땅을 산 사람에게 그 돈을 주고 또 그 땅을 찾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기업을 반드시 지켜라. 근데 정 가난해가지고 50년째가 희년이죠. 희년이 될 때까지도 자기 땅을 못 찾으면은 희년에는 이유 없어. 무조건 다 자기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눠준 그 땅을 다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이렇게 희년의 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지. 그죠? 그러면 이 희년의 법은 기쁨의 해, 자유의 해, 은혜의 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죄짓기 전에 의인이 돼서 죄짓기 전 에덴 동산처럼 창조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일.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줄 일을 예표로 보여준 게 희년의 규례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아버지 때를 살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구속사 말씀을 남겨주고 갈 정도로 우리는 어느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자신들이 창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가지고 남을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계실 때도 맨날 육신의 일로만 징징거리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그냥 지지고 하기 바쁘고 이런 낭비가 이제는 학교도 세울지 그러니까 우리가 횃불 언약의 성취, 횃불 언약 교회 우리 성도로서는 말씀이 나한테 왕 노릇 하려면은
오늘 슬로버즈 딸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새겨두자고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슬로버즈 딸들은 뭐냐면 이 법을 알았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40명 광야 노조에서 다 폐업해가지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남자 60만 3,548명이 다 응? 사형 선고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름 없는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딸 다섯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정확하게 새기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 사람 죄 가운데 죽지만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 기업을 이어받아 이어주고 자기가 죽어도 이어줘서 그 이름이 영원히 이렇게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아야만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고엘제도, 기업 부르기 제도로 고엘제도로 하는데 고엘제도 중에 또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하든가 제수를 취하든가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먼저 자기 형제의 자식이 되어야 돼서 족보를 계승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는 딴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라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을 지을 때 영생을 목적하셨을까요? 전 땅에 살다가 죽어라 그랬을까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실 때 이 생명 하나님이 여러 가지 햇빛과 비와 이슬을 통해서 지켜주시면서 때가 돼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영이 무럭무럭 자라서 영생 변화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 소원이야.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암만 말해봐야 맨날 죽는 것만 보는 인간이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준 거예요. 때가 되면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이상이 태어났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자식 대대로 돼서 그 이름이 영원해. 몸은 죽어도. 이런 기업을 준 것도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본래 소원은 뭐냐면 우리의 영생이라는 거. 이걸 알려주는 게 결혼 계대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기업 무르기 고일제도는 기업을 이렇게 세세목토록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형제와 친척을 통해서 자식이 없으면 그들에게 줬다가 또 어려움이 당하면 그들이 그 기업을 물러줘서 한번 받은 기업이 영원히 그에게 주어지게 하는 이게 사랑의 법이 보일제도라고 그래요. 이런 법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하나님 정말 사랑 자체이죠. 근데 우리가 그 왜 그러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못 지킬 때 나가 죄인의 괴수다 알아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또 용서하시면서 그래 네가 회개하냐 알았다 오바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28절 보면은 자기가 물을 힘이 50년을 지나도록 없으면 레위기 25장 28절이에요.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것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이 있다가 내가 저 사람이 한테 돈을 주고 내가 땅을 샀어. 근데 본래는 내 땅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희년이 되면은 그 본래 주인에게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오. 그래서 50년은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는 예수님 오면은 다 죄짓기 전 상태 믿기만 하면 회복될 거. 물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업 부르기 고엘 제도 첫 번째가 토지는 절대로 영영이 팔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버스 딸들은 기업을 계승하는 방법 또 기업을 영원히 계승할 때 이 고엘 제도가 있었던 거 하지만 그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영원히 팔지 말고 영원히
그 땅이 너희 것이 되기를 난 소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법은 뭐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은? 딸에게 주라는 게 없었어. 예?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주고 아비 형제에게 주고 또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오면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하나님이 이 영생 주려고 하는 그 법을 어길 때는 그럼 죽어 마땅하지만 영원히 그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져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덕후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은 사람한테는 그 법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야.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야 돼. 그 집이 대대로 계승이 돼가지고 이걸 요새는 알았던 거야. 우리가 끝날에 성경을 읽어도 그냥 배운 거로 알지 이 언약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담겨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 또 이 땅에 얘가 꼴보기 싫어하는 응? 저기 권사님 집사님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마누리 여기고 뒤에서 쑥쑥쑥하고 우릴 수가 없다고 말이죠. 못 깨달아서 그런 거야.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더딘 거야.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줄 때 그걸 깨달으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안아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슬로버스의 딸들을 만나러 갑니다. 민수기 27장으로 가요. 다시 한번 3절부터 우리 아버지가 슬로바스 딸들이 이 총회에 두려움 없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꽃자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하나님은 영원히 팔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은 영원히 누구도 그 족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으뜸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줘서 아버지의 이름이 세세히 이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풍하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게 말씀드렸다.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 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또는 권사님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어떤 사연이 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품하는 것이 참 목자라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어나서되 야야야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야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아. 내가 너한테 준 네가 규례에는 딸에게 주라는 게 없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우쳐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 아 근데 오늘 슬로바스 딸들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네. 마땅히 그 슬로바스 딸들이 내가 베푼 언약의 중심 뜻 그 속에 담겨있는 나의 간절한 소원 내 택한 백성이 영생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헤아린 거야. 야 그러면서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도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고 그 이전의 법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아비의 기업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아비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슬로바스 딸들의 삼촌들에게 다 나눠줘야 돼. 근데 야 다시 그 형제들한테 땅을 도로 달라 그래가지고 이 딸들 아니 그 저기 형제들 삼촌들에게 준 땅을 좀 내놓으라 그러게 해.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땅들을 슬로바스 딸들 슬로바시 그 형제에게 준 딸 그 땅들을 도로 좀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슬로바스 딸들에게 주도록 해.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슬로바스 딸들이 말이 오르니 저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냥 있지 말고 아비 형제라면 삼촌이야. 그죠? 슬로바스 형제니까 요 딸들의 삼촌이야.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저다. 그러니까 줬던 것을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딸들에게 줘가지고 그 슬로보아스의 기업이 그 본인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언약 속에 있는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에 기뻐서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지고 아니 이 여자들이 그런 거 알았겠어요? 몰랐잖아.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다 권면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등지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허공치는 기도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는 기도 들어줄게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들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삼촌들에게 주라는 거죠. 1차는 뭐예요? 슬로보아스의 형제에게 주고 그 다음에도 없으면 슬로보아스의 삼촌에게 주고 그 다음에도 없으면 그 친척에게 주고 그럼 11절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윤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규례가 딸들에게 주라는 건 없었어. 근데 슬로바스의 딸들 때문에 아들에게 주고 아들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아비 그 본인의 형제에게 주고 또 없으면은 아비의 자기 본인의 삼촌, 아비 형제에게 주고 그 다음에 친척에게 주라 그랬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규례가 생겼는데 그 중간 생략하고 36장으로 또 갑니다. 36장 1절부터 보면 자,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갈게요. 요셉 1절부터요.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기의 아들 길랏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서 말하되 그러니까 온 총회 앞에서 누가? 요셉의 자손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도 요셉의 자손이에요. 12지파 근데 요셉은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가지고 저기 그 12지파 속에 요셉 이름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빠지고 그랬죠. 어쨌든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자손의 후예가 슬로바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 자손들이 총회 앞에 나와서 말한 거예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여기 우리 주는 모세였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 감해지고 탁 없어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청바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부분 땅이 기업에서 감삭됩니다. 이 말 알아듣겠죠? 우리 집사님 알아들으셨죠? 시집을 짓고 다 그치? 이봐요. 내가 이렇게 우리 지파의 땅을 이렇게 슬로바 딸들 때문에 아비가 아들이 없이 죽을 땐 딸들에게 물려주라는 법이 생겼어.
저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딸만 남겨놓고 갔는데 내가 여기 뭐 요셉 지파야. 근데 내가 이 땅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지파한테로 갔어. 네? 저기 뭐 베냐민 지파한테로 가버렸어. 그러면 셋의 그 땅이 누구께 돼요? 베냐민 지파께 돼. 그죠? 그 다음 봐요. 그럼 4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희년이 돼도 돌아오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없어진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기업의 땅을 분배했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이 영원히 그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아 그것 때문에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주라는 규례가 생겼는데, 만약 그 딸들이 그 기업을 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그 본래 법이 또 어그러지지 않냐. 이 말도 슬로바스 딸들 말 못지않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7절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 보면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7절 한번 봐요. 여기 이렇게 손 36장에 민수기 30장 놔두고 그 옆에 신명기 27장 17절 자 있죠? 신명기 27장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랬죠? 지게표가 뭐예요? 땅을 이게 내 땅을 알려주는 경계석 아셨죠? 그 경계석을 옮기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데 저주받는 사람은 씨가 마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게표를 옮기는 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 왜 자기 경계를 지켜서 하나님 주신 걸 대대로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뜻도 모르고 지키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 언약 다 지켜요? 지멋대로지.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이 언약이 호박이 논꽃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근데 이 법하고 지켜봤자 내용을 모르면 안 돼. 이 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 위한 통로를 삼기 위해서 이런 예표를 한 건데 이걸 모르고 법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 법하는데 이중인격자가 안 되면 안 돼. 자기가 못 지키는데 겉으로는 사람 보기엔 지키는 거 척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랑의 법을 지켜. 나중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나한테 가득해지면은 그 법이 보이잖아. 무조건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 무조건 사랑하면 법 지키는 거로 했는데 내 속에 사랑이 있나? 내 속아지는 나만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평강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평안해야 돼. 평안으로 승리해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야 내가 평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17절에 있는 거 볼 때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슬로바스의 아니 그 므낫세 자손들이 와서 남자 두령들이 와서 슬로바스 딸들 말대로 이렇게 해서 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딸대로 시작하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근본법이 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5절 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겠죠. 또 하나님께 받은 거야. 받아서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도 뭐를 가지고 총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 언약이 세세토록
감삭되거나 첨가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이르시되 슬로보아스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곧 조상지파 가족의 여부에로만 시집가라.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에게 주 하나님이 한 번 준 걸 갖다가 그건 틀렸어가 아니라 하되 조건이 있어. 자기 조상지파, 요셉지파, 므낫세지파 이렇게 조상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조상지파에게 준 땅이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의 준 땅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자녀 두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들 시집 장가가는 거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받고도 그걸 자식한테 전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건 진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이 광야 노정에서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이 딸들은 다섯 명이 다 자기 조상 지파에게로 시집 갔어. 열두 지파가 있고 자손이 번성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놓고 자기 조상 지파에게 시집 간 거예요. 그럼 뒤 읽어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는 앞에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거 다 그것도 그 사람에게 은혜 있어서 말씀을 달게 받게 하는 목적으로만 소용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개나발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죠? 하나님이 내 중심 알아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 알아주는데 그래도 또 아둔해가지고 자기만 잘났다 하면 또 그 상대방한테 욕먹을 때 그것도 또 아닌 거야. 그래서 겸손 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욕을 먹을 때 막 변명하지 말고 그 욕을 내가 왜 먹을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몰라. 나는 좋은 마음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다면 해보자고 덤빌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욕을 왜 하는지 몰라. 시기질을 했다면 내가 더 겸손해서 그 사람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했다면 기도해 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무슨 일 할 때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 참 좋죠. 이제 민수기 27장하고 36장은 절대 안 지워지겠죠. 볼 때마다 다시 그 현장에 간 것처럼 생각나겠죠. 우리 권사님 어때? 그죠? 그리고 이거 다시 읽을 때 하나님의 손은 잃어버린 아브라함 자손 다 찾아서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도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뜻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말거나 응? 네. 하여튼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 자, 근데 그 다음 봐요. 10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민수기 36장 10절. 민수기 36장이 마지막이요. 아니. 24장. 아버지의 뜻? 네. 나도 25장인지 24장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그 인터넷으로 아버지 뜻 찾으면 다 나와요. 이따 찾아드릴게요. 자, 민수기 36장 10절 보시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그냥 명할 행하니라 이렇게만 안 돼. 우리 속에다가 꼭꼭 심어주기 위해서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 디르사, 후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 형제의 아들들에게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주 가장 원초적이고 끝뚱가는 하나님의 중심이 그대로 지켜진 것이 누구 때문이야? 슬로보아스의 딸들, 다섯 딸들 때문에 그대로 지켜진 거야.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큰 소리 치는 거야. 봐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야. 근데 이 명령과 규례가 명령과 규례가 주어지면 뭐야? 지키지 못한데 사탄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슬로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거 다 지켜졌잖아. 와! 하나님이 지금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때문에 마지막 때 횃불어냐 교회 때문에 여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예, 저기 아침 타임은 여기서 끝내죠. 딱 한 시간 걸렸어요. 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시키는 거는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바나에 올 때에는 정말 전혀 이런 계획이 없이 왔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 속에 반드시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양떼를 이끌고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행하는 목사님 되셔서 정말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야 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가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미시간에서 이렇게 달려오신 두 부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셔서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정말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여정이 남았고 또 저희들은 목요일날 떠나지만 이 교회에 햇불 언약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전 사사인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죄의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